이 정도면 이 동네 대단한 거잖아. 안녕하세요, 한아빠입니다. 오늘은 가을철 광어다운샷 공략 3편입니다. 태안권 천리포에서 딤스카이어 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번 편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면 랜딩 성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윳줄을 감았다 크게 임팩트를 주는 챔질보다는 팔을 늘어뜨린 채로 쭉 뽑아 올리는 챔질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봉돌을 띄운 채로 로드를 아래로 내려야만 합니다. 이번 편에는 두 챔질 방법을 섞어서 보여드립니다. 태안권에서는 경험상 어떻게 챔질해도 성공하므로 챔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보령권 인천권에서는 다 빠졌던 것들도 태안권에서는 안 빠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방법으로는 아직 안 빠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온이 더 내려가면 태안권 챔질도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저분한 입질에 우럭임을 직감합니다.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모두가 조항에 대한 기대를 버려둔 상태였습니다. 그저 날씨 관계로 조기 입항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틀 전 충남권 전체 인천권에서 100광, 150광 하던 조항이 그저 꿈만 같습니다. 믿어보래요? 아니 못 자르겠다. 4천 넘잖아. 4천. 빨간 펄 웜은 반응이 좋은데 깜팽이들 공격이 잦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빨펄, 워터멜론, 핑크 이 세 가지가 깜팽이와 광어가 모두 좋아하는 웜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전 대박을 쳤다는 초코파이님의 제보로 서둘러 웜을 워터멜론으로 바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어 입질이 들어옵니다. 태안권은 11월인데도 아직 여름처럼 강한 입질이 들어오는 것이 신기합니다. 타 지역과 달리 태안권은 본 시즌이 한 달 늦게 시작되고 마무리도 한 달 늦게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 아, 이 정도면 이 동네 대단한 거잖아. 오늘은 사이즈 장어일 줄은 몰라. 진짜요? 오늘은 단차 조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차는 각자의 노하우가 있지만 제 경우는 뻘물이 졌을 때는 좁아진 광어의 시야를 생각해 단차를 낮추고 청물일 경우에는 늘립니다. 물이 안 가서 선장님이 라인을 날려야 하는 상황이면 단차를 늘리던지 바닥에서 띄우는 높이를 증가시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은 속물이 탁해졌을 확률이 있으므로 단차를 줄입니다. 어, 빠졌다. 울어 울어.
좌핸들 릴 대비하려고 오늘 특별히 준비한 좌핸 료가 릴을 쓰는데 시원한 입질이 들어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한 대로 챔질 넣어주고 침착하게 릴링합니다. 릴링할 때 안정되지 못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사이즈는 작은 광어지만 좌핸 대비에 성공했다고 자축해봅니다. 실측해보니 사이즈가 35가 안 되어 바다에 방생합니다.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우럭이 웜을 물고 가만히 있어 들어보고 나서야 입질했음을 알았습니다. 힘이 좋아서 광어일 수도 있겠거니 했는데 건져보니 우럭이었네요. 오늘은 매운탕을 끓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